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상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핫도그TV가 다시 한번 공개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 채용인데 전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는 PD뿐만이 아니고 크리에이터까지, 뭔가 저희와 함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크리에이터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은 또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그렇죠. 채용에 앞서서 이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적자 괜찮냐? 안 그래도 하고. 직원이 많은데 왜 또 뽑냐? 그렇죠. 팩트를 말씀드리면 많이 뽑은 만큼 많이 나가셨. 또 더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직원이 지금 15분이었는데 지금 20명까지 늘어났고 2021년 말까지 40명까지는 사람을 늘리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광고도 요즘 많이 찍고 그리고 콘텐츠 조회수도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곳간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곳간 쌓아놓고 뭐 할 거냐, 죽을 때 무덤 가져갈 거냐, 그런 마인드 아니고 원래 저희가 항상 컨텐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면 그리고 유명해지면 더 채널을 많이 더 런칭을 해보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풍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더 많은 PD님들과 저희 말고도 또 크리에이터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적자였을 때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힘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적자는 탈출했고요, 더 좋은 곳에다가 쓰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뽑게 된 거니까요,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정확히 저희 회사에 들어오실 PD님과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요. 일단 핫도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첫 번째, 일단 꿈에 그리던 크리에이터를 실물 영접할 수 있다. 그거는 엄청난 일이죠. 예, 저희를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위치가 진짜 가까워요. 최고의 장점. 최고의 장점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전에는 중랑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홍대 입구. 홍대 입구역에서 딱 5분, 5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3분도 가능하지 않나? 3분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야이씨. 야, 이거 3분 절대 안 돼. 와, 이거 미친놈을 아니야,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뭐죠? 스낵바가 있어요. 스낵바. 이게 회사에 스낵바가 있기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규모에서는 별로 없죠. 사실 음료 항상 구비되어 있고, 씹을거리, 과자, 네. 다이어트 음식도 구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아무런 눈치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갖다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또 예상하시겠지만 컨텐츠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죠. 수평적인 분위기와 수직적인 업무. 이제 20살 초반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절대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 회사는 언제 저 새끼가 컴퓨터를 끄고 도망갈지 모르는 걱정만 하시면 돼요. 이거 꺼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 네, 또 그렇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영상 보면 마냥 놀자판이니까 이거 진짜 회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냐 했는데 마냥 그렇지만 않습니다. 업무가 1순위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소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고, PD로 들어오면 좋은 게 뭐가 있냐, 저희가 얘기하면 또 괜히 또 그렇잖아요. 근데 PD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네. 말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앞에 대본을 보고 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해변 강사 하냐고. 아, 하지 말라고. 첫 번째는 진급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인데요. 기동 씨가 갑자기 카페에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넌 팀장이다, 그렇게 진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넌 팀장이다 이러면 팀장이 되는 겁니다. 메이플 스토리 레벨업보다 더 빠른 그런 팀장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팀장을 당합니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사장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사무실은 되게 규모가 작았어요. 그때는 어떤 체계도 없었고, 지금은 이제 홍대에서 되게 넓은 사무실이잖아요. 그만큼 또 체계도 갖춰졌고, 근데 어쨌든 진급이 좀 더 빠르고 그거에 따라서 월급도 또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 또 잡아합니다. 스타트업 치고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회사로. 그죠? 맞나요? 지금은 그렇게 잘 잡혔다고. 아, 좀 때리지 좀 마세요. 아, 알았어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핫도그TV가 굉장히 편집을 또 잘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편집을 진짜 잘하시는 PD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PD님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이제 편집을 잘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면서 되게 많이 늘고 내 편집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을 편집을 하나를 할 때마다 회의실에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제 영상에 대해서 지적질을 합니다. 너무 드럽게 재미없어요.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이러면 올리면 또 100만 명의 피드백을 또 받게 되죠. 시청자분들이 네. 또 너무 재밌다고 또 해주시면 또 그거 하나로 또 저희의 뿌듯한 일이기도 하고, 쓸데없는 걸로 악플 또 오라지게 달리면 그걸 이제 마음 상해하고 이제 그런 스펙타클한 경험. 다음은
도서비 지원이라고, 이건 이제 자기 개발을 회사에서 도와주는 건데요. 책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해주십니다. 저희 PD들은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다음은 생일날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반차, 유급 반차. 유급 반차죠, 그죠? 어, 생일날 반차 써봤잖아요. 좀 경험해서 어땠어요? 좋았죠. 이제 그만 가주세요. 이제 PD로서의 입장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 기동재열이 막 너무 쉽게만 말해서 업무가 간단하고 막 이렇게 놀러 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좀 일적인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와 함께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네. 이제 어떤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의 현직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꺼지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나이 박천사 레이데이에요. 기동차 나릅니다. 저희는 핫도그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인데요. 크리에이터가 되게 되면 첫 번째 혜택은 요즘 되게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다루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거를 경험 있는 저희들이 다 채널을 만드는 것부터 채널명 뭐 이런 거를 다 지원을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이제 편집. 두 분 영상 개똥같이 찍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컷편집만 딱 하면 편집적인 부분들로 수습을 해주시죠. PD님들이 뒤지게 고생해서 똥을 된장으로 살려놉니다. 다음 또 기획. 기획안을 이제 저희가 함께 봅니다. 같이 첨삭 친절하게 해주고요. 선배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네. 신경을 써줘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성장하고 나면 욕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특히 우리 현서 씨 같은 경우. 회사에 어떤 케어가 있죠? 아 이제 기동 씨의 개인 멘탈 케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찡찡거리면 이제 닥쳐라. 그런 멘탈로 어떻게 살아남냐? 이런 강한 멘탈을 키워주십니다. 이제. 강한 멘탈을 제가 또 이제 네. 심어주면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전문 용어로 닥쳐라. 그다음에 또 다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 진짜 딱 하나 말해도 돼요? 네. 진짜 큰 장점. 네. 그 사장님이 그 뒤통수 이렇게 때리는 이런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친근하고 재밌습니까? 뭐 그런 장점도 있다네. 사실 유튜버 자체가 대형 뭐 그런 채널에 출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들어오면 스튜디오라는 TV는 무조건 거의 출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셔야 되는 협의를 좀 하긴 하겠지만 네. 핫도그 TV, 핫도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전폭적인 또 이 채널에 대한 홍보. 네. 저희랑 이제 촬영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뭔가 즐겁고 되게 재밌는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컨텐츠로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랑 썸도 혹시 타실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